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과연 어떤 차일까요? 자, 한국GM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알페온 하이브리드입니다. 하이브리드. 대형차, 우리나라 대형차 시장에서 최초로 하이브리드를 장착해 연비를 높였다는 한국GM의 알페온입니다. 알페온은 그랜저 SM7을 겨냥해서 만든 차인데요. 대형차의 연비와 어떤 승차감, 어떤 장점이 있는지 직접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CBS에서 인천 송도 신도시까지 한번 알페온을 타고 쭉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네, 일단 알페온 대형차잖아요. 대형차. 드디어 저에게 맞는, 제가 대운 아닙니까? 대운? 대형차. 차 큽니다. 커. 일단 딱 앉았는데 크다. 전체적으로 넓다. 핸들부터가 뭐 저는 좀 크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제가 좀 작은 차만 타서 그런지 몰라도 크다. 그리고 계기판은 좀 대형차 치고는 조금 좀 스포티한 느낌이 드는데 좀 작아 보입니다. 그래서 좀 올망졸망한 그런 느낌이고, 그 외에 내비게이션도 조금 더 올라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느낌이고, 그러나 센터페시아 같은 경우는 아주 물 흐르듯이 약간 아주 공간 배치를 적절하게 잘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차가 쓱 가는 느낌이 부드럽고, 일단은 괜찮다, 일단은 잘 나간다. 물론 차가 잘 안 나가면 차가 아니지만, 뭐 거의 100km 정도로 가고 있는데 거의 뭐 60, 70km 정도밖에 안 나가는 속도감을 느끼지 않는 만큼의 아주 대형차다운 면모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루프도 한번 열어봤는데요. 선루프도 굉장히 그 확 열리면서 시야를 확보할 수 있게끔, 그래서 선루프가 마음에 든다?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런 게 옵션이 아니고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선루프 잘 신경 쓴 것 같아요. 네, 일단 좋다! 몇 cc라고? 2400cc 되겠습니다. 힘도 느껴지고, 이게 딱 밟았을 때 쫙 치고 나가는 그 느낌도 있고, 쫙 와. 근데 항상 그 대우차의 이제 단점이라고 보면 브레이킹인데, 브레이킹이 좀 밀려, 이게 탁탁탁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조금 떨어져. 좀 꽉 밟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차 가격이 어떻게 되죠? 차 가격이 지금 3,600만 원입니다. 하이브리드라서 좀 더 비싼 건가? 비싼 거죠. 경쟁 알페온보다 한, 그냥 알페온 한 4,500 정도 비싼 거죠. 이게 좌회전 깜빡이라 이런 작동하는 거 하다 보면 좀 부드럽지 않고 딱딱한 느낌이에요. 딱딱한 느낌. 그러니까 스무드하게 삭삭삭삭 이렇게 가야 되는데 좀 딱딱, 이게 좀 힘을 넣어야 되는 그런 거죠. 약간의 세심함, 디테일. 코너링은 어때? 쏠리지도 않는데? 거의 쏠리지도 않고 대형차니까 아무래도. 그래도 뭐 가볍게 그냥. 좋습니다. 조용하잖아. 이게 지금 110km거든요. 110km인데 전혀 이렇게 좀 흔들림도 없고 속도감 못 느끼면서 정숙하니 그런 느낌입니다. 드디어 송도 신도시 왔습니다. 신도시에 딱 접어드니까 이 거대한 빌딩들이 숲처럼 쫙쫙 뻗어있네. 쫙쫙 그 사이를 누비고 해서 알페온이 딱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제철 회사 보에 왔습니다. 왔는데 여기에 딱 어울리는, 역시 알페온은 약간 도심 속에 어떤 비즈니스맨들이 탈 수 있는 그런 차라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뭐 그래서 왔는데 알페온 잘 어울린다.
이 포에르코하고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이 이제 얼마나 넓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짜잔. 그런데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뭐 들어갈 수도 없어. 내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 트렁크가 골프백 한 네 개 정도는 촉촉촉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한 두 개 낑낑낑낑 해야 들어갈 공간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 그것도 이제 대각선으로. 이게 정말 거슬리지 않습니까? 이게 좀 조금 많이 배터리가 있어서 좀 아쉽고, 이게 배터리 공간입니다. 배터리, 그러니까 전문용어로 배터리 공간인데, 이게 엄청 차지하네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만큼이 더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작을 수밖에 없네. 트렁크는 진짜 좀 아쉽다. 아무래도 이게 알페온의 회사 임원들 좀 상대를 하지 않겠습니까? 가격대도 3천만 원 넘어가고 대형이니까. 그래서 뒷자리 한번 쫙 앉아봤습니다. 어떻게 잘 어울립니까? 어울리십니까? 엔지 딱 넣는데 뭐 넓다. 뭐 제가 다리를 쭉 펴도 아주 공간이 여유가 있고, 다리가 그 제가 상당히 김에도 불구하고 공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무튼 뒷좌석이 되게 넓다라는 생각이 탁 들면서 좀 여유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이 받침대도 약간 아이디어가 좀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이걸 탁 내리면은 컵홀더 두 개가 딱 있는, 뭐 목 타면 이렇게 좀 날아 뭐 이런데, 아이디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뒤에서 이제 뭐 작동하는 뭐 이런 건 없는데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뒷자리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이런 뒷좌석 공간을 잘 마련해 놓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뒷자리는 그냥 체감 느낌이 넓다. 네, 확실히 그 차가 커서 그런지 몰라도 이 코너링 할 때도 60-70km 갔을 때도 거의 움직임이 없이 쏠림 현상, 이게 확 쏠리거든요 작은 차들은. 쏠림 현상 없이 부드럽게 코너링도 되는, 코너링 괜찮다. 괜찮고, 그리고 핸들링 자체가 굉장히 그 부드러우면서, 저는 좀 연약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빡빡하면 안 되거든. 근데 그 저속으로 갈 때는 부드럽고 고속으로 갈 때는 딱 잡아주는 게, 핸들링이 상당히 괜찮은 수준으로 올라와 있다. 좋죠. 역주행 이 뭐야? 여잔데. 아무튼 좀 희한합니다. 희한한 사람 있어요. 역주행 조심해야 됩니다. 안전운전 필수. 네, 송도까지, CBS 송도까지 갔다 다시 CBS로 왔습니다. 왔는데 전체적인 느낌은 굉장히 대형차로서 럭셔리한 면도 있고, 차도 크고 정숙하고 핸들링 좋고 퍼포먼스 굉장히 만족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만족도 상. 그런데 디테일 측면에서는 약간 한국적인 이미지보다는 약간 미국 스타일, 그래서 한국적인 이미지, 동양적인 이미지에는 약간 디테일이 강해야 되거든요. 이 차는 약간 디테일은 좀 떨어진다, 디테일이 좀 부족하다, 그런 아쉬움이 있고, 가장 또 치명적인 거는 골프를 좋아하는 골퍼들에게는 트렁크가 작다라는, 요게 조금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심에 잘 어울리는, 임원들이 타기에는 적당한 차가 될 것 같다. 김대원의 시승객 가!